일본은 또 대형 크루즈선 때문에 비상입니다.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34명의 승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 안에 600명 넘게 타고 있어서 수백 명 넘게 감염됐던 요코하마 크루즈선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항에 정박해 있는 코스타 아틀란티카호. 승무원 623명 전원이 머물고 있는 가운데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크루즈선에선 지난 20일 승무원 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승무원과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57명을 검사한 결과 오늘 추가로 승무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나가사키현은 배 안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환자 환송의 분야를 포함해 지휘대에 나오세다이도. 이탈리아 선박인 이 유람선은 지난 1월 물류 보충을 위해 일본에 들어왔으며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가사키현은 지난달 14일 지역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하자 승무원들에게 하선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니치 신문은 이후에도 하선자가 있었다며 승무원이 감염된 뒤에 배 안에서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2월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712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칫 크루즈선 집단 감염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 정부からの 協力 요청을 受けて 厚生労働省から 職員や 클러스터 대책의 전문가를 すでに 派遣しておりますが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선 다음 달 6일까지인 긴급사태 선언 기간에 대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